많은 분들이 아시는 용어입니다만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약, 쉽게 말해서 가짜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정신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종종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전쟁통에 약이 많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약을 대체하는 마음으로 약을 또 이런 효과를 노리면서 또 약을 썼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 질병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 비타민이라든지 식염수 이런 것들을 투여하면서 당신은 이 약을 맞으면은 또이 약을 먹으면은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하면서 특효약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이 약을 복용함으로 정말 어느 약으로도 효과 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효과들을 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이 플라시보 효과가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은 딱뭐 한두 종류만 나오면 되겠죠. 어떤 질병에 걸려도 이 약을 먹으면서 뭐 소화제 드시면서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 모든 질병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생긴 것이죠. 이것은 원래 라틴어라고 해요.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쁨을 준다. 뭐 그런 뜻이죠. 기쁨을 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약을 먹으면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플라시보 효과는 또 다양한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이런 거 해왔잖아. 이렇게 누군가 격려해 줄 때, 정말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잖아요.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신기록 낼수 있어. 나는 정확하게 관역에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성적이나 세계 랭킹은 한참 못 미치는데 어떻게 경기에 임하시겠습니까? 꼭 금메달 딸 겁니다 하고 나가요. 분명히 못 따는데도 온 국민이 아는데도 금메달 딸 겁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될 거다.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코치들이, 감독들이 주었던 그런 긍정적 효과들이 선수들에게서 정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실제로 의사를 신뢰하고 잘 따라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로 낫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는 거죠. 먹으라는 약 먹고 꼬박꼬박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는다면 어떻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이 효과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소망이 없는 자리까지 밀어내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주고 고통 속에 주고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도 필요 없고 환경도 필요 없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내 권력, 내 지혜, 내 재산, 내 재주 필요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어떻게 되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준 인생의 역대급 하나님의 말씀 언제 주어졌습니까? 가장 절박할 때 아닙니까? 가장 절실할 때 아닙니까? 가장 사모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푸른초장교회의 이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거
예배당 만들어서 예배드리신 거죠. 뭐 성도가 얼마 있습니까? 거기다가 축사 하나 조그만 거 사는데 한 2천만 원 빚을 줬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가 오래전에 2천만 원큰 빚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성도들이 직접 하는, 목사님, 사모님 같이 막 일을 하다가 사모님이 그 축사 청소를 하다가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그돌 사이에 껴가지고 골절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골절인 거죠. 새끼 발가락이 덜렁덜렁덜렁해져. 너무 고통스럽고 악소리가 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읍내에서 손님을 맞이하기로 해서 읍내까지 또 갔는데 너무 아파갖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이렇게 뒤꿈치로 걸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밤새 통증을 앓고 있는데 시골에 마땅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고 또 읍내로 또 도시로 나갈 돈도 없었고 너무 밤새 끙끙 앓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아,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새끼 발가락 붙들고 주님 돈도 없습니다. 도시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목사님도 느끼고 사모님도 그 순간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막 뜨거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발이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치료받으러 갔더니 붙어 있다는 거 이게.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아니,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설교를 했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목사 자신도 이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그 목사 개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했는가? 아니면 그냥 대사회 오듯이 연기자들이 대본 외우고 랄랄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설교해 온 것은 아닌가? 목사 자신도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일수록 우리는 더 그래요. 직분이 높을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놀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고침받지 못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의 연수가 뭐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해질수록 정말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성장, 성도의 어떤 기적,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이 계속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고 말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말씀을 읽게 하려고 하고 뭐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큐티, 성경 통도, 또 구역예배 뭐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접목시킬까? 액자도 말씀 액자 걸고 오디오 성경 듣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때로는 우리가 뭐 공연도 할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또 행사도 할수 있고 또 이런저런 친목 행사도 할수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만이 성장하고 말씀을 아멘대로 받아들인 성도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에서 똑같은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어떤 성도는 굶주리고 어떤 성도는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요, 바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 소위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씨 뿌리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씨앗에 문제가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은 다 100배의 가능성을 가진 동일한 씨앗이었어요. 이것을 다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의 문제. 마음밭. 내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오늘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배를 얻을 수도 있고 60배를 얻을 수도 있고 30배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님을 향해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밭의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이 밭을 변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된 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새는 바로 사단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조금 더잘 해석한 말씀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악한 자,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밭이 있다는 겁니다. 밭이 아니죠, 길가. 전에는 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맨질맨질한 길처럼 된 거죠. 우리가 산책로 가다 보면 분명히 산이었는데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길로 가요. 그러면 그 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산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산책로 폐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길이 아닌데 자꾸 밟으니까 자연이 훼손되기도 하죠. 그 자꾸 밟은 그 맨질맨질한 땅에는 나무나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뭐가 씨앗이 떨어졌어도 파고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길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뭐 밭이 된다든지 또 나무가 자란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밟으니까. 이 딱딱해진 마음, 이것은 누군가의 타인에 의해서 내가 길이 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를 통해서, 아무개 목회자를 통해서, 아무개 상사나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가장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참하게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길가와 같은 밭,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길가와 같은 밭이 되도록 허용하고 길가와 같은 밭을 개간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이 될때 자꾸 내 마음밭을 밟아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할 때, 나저 목회자 때문이야, 나저 성도 때문이야, 나저 권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지도 몰라요. 상처 받은 것은 내 자유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딱딱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 바래요. 부드러운 마음. 상처 주는 것도 자유지만 상처 안 받는 것도 자유. 여러분, 언젠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합니다.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주여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기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시험 안 들기 원합니다. 맨날 이렇게 연약한 기도에서 되겠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밉지 않습니까? 왜요?
안 미운데요? 뭐가요? 받지 않았는데 뭘 문제가 돼요? 아프지 않은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요 도둑질을 해갔어요. 뭘 도둑질해 갔어? 나에게 복이 되는 씨앗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방치해 두고 머물러 두게 한 것은 내 마음의 실수였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라.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징계로 개가 내라. 주님은 지금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결국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어디 가서 책을 보셨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 눈물도 쏟고 감격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산에서 내려가면 정말 내가 용서도 해야 되겠다. 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날 그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깜짝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막 감동이 빨리 사라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묻니? 난 분명히 줬는데, 나는 분명히 은혜의 씨앗을 줬는데, 나는 분명히 축복의 씨앗을 줬고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과 같이 딱딱해진 마음, 누구 때문이라고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그 마음밭을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잘 받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백배의 결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많은 밭이겠죠. 때로는 또 뭐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조금 흙이 덮인 뭐 그런 밭도 되겠죠. 씨앗이 떨어지니까, 흙이 있으니까 좀 자랍니다. 그런데 좀 자라가 내려가다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났던 부분들은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죽고 맙니다. 밑에서 뿌리로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안 되니까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아주 흔한 예 아닙니까? 아주 흔한 예. 제가 은혜 받았어요. 집회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엔 구역장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내가 그걸 딱 결심했어. 그런데 뭐 한 소리 딱 듣고 나서 시험에 확 들어가지고 내가 이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은혜 잔뜩 받고 와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뭐라고 한 소리 했다고, 또 아내가 뭐라고 한 소리 했다고, 은혜 다 쏟아버렸네. 내가 저 인간하고 사는 게 내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게 돌밭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뿌리 내리려고 하고, 권력에 뿌리 내리려고 하고, 재물에 뿌리 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곧 막히는 거죠. 우리 뿌리는 땅 속으로 내려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뿌리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시험에 많이 들어요. 구역장에 어떤 구역이 있을 때 구역 식구 누가 큰 시험거리를 줬을 때 구역 식구가 다 분비박산해.
교회들이 상처 입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 입는지 몰라요. 저는 미리부터 예방주사를 놓겠습니다.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목사한테 뿌리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조직과 기관이나 어떤 행사에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 오직 말씀에. 그래서 때로는 누가 시험에 거리를 우리를 주고 정말 큰 어떤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뿌리 내렸는데 좀 누가 뭐라 그랬다고 해서 내가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 교회에 뿌리 내렸는데, 내가 이 성도님에게, 내가 이저 목사님에게 뿌리 내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뿌리 내리는 그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돌밭을 만든 게 잘못이에요. 돌밭을 돌을 끌어내고 다 제거해서 내 마음밭이 잘 옥토가 되도록 만들지 못한 것이 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같은 나무입니다.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7절에 보니까 특별히 기운을 막았다고 했는데 이건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자랐을 것 같아요. 가시나무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어떤 밭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나무가 이렇게 딱 자기를 지켜줬겠죠. 새들이 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가시나무가 둘러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세상의 권력 속에서, 재물과 물, 또 어떤 그런 명예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빽이 좋아서, 출신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뭐 하는 염려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사실 그 보호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좋은 직장의 보호를 우리 아들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왜? 권력이 있어서 그 조직의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가시나무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게 뭐냐? 염려의 이유가 뭐냐? 재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염려의 90% 이상은 물질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물질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는 염려가 뭐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의식주 문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나르는 새한 마리를 보라. 다 하나님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는 바로 이 물질의 관계 속에. 가시는 재리의 유혹, 그리고 염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100%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초대교회의 기쁨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비참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뻐서 뿌리 내리고 또 열매도 내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의 신앙 안에서 그래도 앞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왜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재리의 유혹이었다는 거죠. 가시가 그들을 찢었습니다. 가시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재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보, 우리 밭 그거 하나 팝시다. 그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보니까 가난한 성도 참 많은데, 또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좀 시설도 확장해야 되는데, 아, 우리 좀 재산 좀 팝시다. 우리 그거 없어도 먹고 살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럽시다. 여보, 어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 참 믿음도 좋아. 하면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더니 값도 잘 쳐줬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지금까지는 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 값도 잘 쳐줘. 하나님이 역시 헌금 드리려니까 값도 잘 쳐주고 이렇게 금방 팔리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파니까 평생에 만져보지 못했던 돈을 지금 만진 거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돈이에요.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여보, 우리가 한 얘기 아무도 못 들었지? 베드로 사도한테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얘기했니? 안 했는데? 얘기 안 하길 참 잘했네.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뭐 우리 절반만 드립시다. 절반이 어디예요? 절반이 어디예요? 남들은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절반을 드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엇이 내 마음에 사단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너를 망가지게 한 자는 너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사단이 너를 찢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재리의 욕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단의 방법 중에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물질 욕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니 하는 세상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찢어버렸어요. 베드로도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도 말렸겠죠. 그러나 베드로 모든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자들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는 거예요. 왕.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한 자리씩 지금 다 배정받고 있었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열받은 거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누구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에게 뭘 충동한 거예요? 잘 살고 싶은 욕심, 권력을 얻고 싶은 욕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가 때로는 우리에게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많다는 것도 보게 될 수 있고 명예가 있다는 것, 권세가 있다는 것, 내게 좋은 조직이 있다는 것, 내게 방어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나의 백배의 결실, 영적인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하는 나를 찢는 도구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나를 찢는 그 존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그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백배의 결실, 영적인 백배의 결실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슨 밭입니까? 좋은 밭과 같은 마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이게 똑같이 보여도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60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30배 복을 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100배의 복을 정말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30배, 어떤 분은 60배. 예수님의 이 상급은요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천국도요 똑같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달란트는 똑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열 고을 다스릴 자가 있고 한 고을 다스릴 자가 있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은 받았지만 상급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배 얻는 꼭 땅이 되시기를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자,
가시에 찢기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그런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은 행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우리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막 쑥쑥 자라는 성도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아요? 운동도 그렇고요. 또 어떤 뭐 기술도 그렇고, 여러분 꽃꽂이 요리학원 뭐 이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공부하지만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빨리 성숙한 성도가 있단 말이죠. 어떤 성도가?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처럼 아멘하고 믿고 감사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백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볼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들어주셨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주간 그 말씀의 한 중심 포인트를 딱 잡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뭔가 개혁하고 뭔가 실천하는 생활을 꼭한 가지씩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10년, 20년, 30년, 4대, 5대 신앙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밭을 진단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밭이 무슨 밭인가? 옥토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밭을 뺐든지 내 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 하는 거예요. 기경하라. 기경이 뭡니까? 갈아 일구어서 밭다운 밭을, 논다운 노스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밭의 종류에 대한 공부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밭을 옥토로 말든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뭡니까? 회개하자는 거죠. 회개하자는 거. 회개하면 돌이 제거되고요. 회개하면 길가가 녹아지고요. 회개하면 가시덤불이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막 증거하시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연합했어요. 왜? 예수님 죽이는데 같은 마음으로. 나의 적은 너의 적이고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행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병 고치냐.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5절이에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뭐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은혜 받으면 안 돼.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돼.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에 푹 빠지면 안 돼. 지금 이게 딱 좋아. 일주일에 한번 싹 나오고 빚 조금 오면 안 나오고 딱 좋아. 여러분, 요번에 산상성회 때그 강사님 중에 한 분인 이 목사님이란 분이 제가 수요일 때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집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는데요. 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제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확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집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내가 아무리 봐도 신통하든지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소복 입은 여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반응 두 가지. 하나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집으로 극진히 모시고 그 말씀을 좀더 자세히 듣는다. 2번, 내가 참 은혜 받고 오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쫓아낸다. 1번, 2번, 뭘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1번을 많이 택하더만요. 나도 1번 택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참 착한 목사가 돼서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망신당하니까 괜히. 많은 분들이 1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당신의 가족 상황까지 다 아시는 목사님이 30년째 당신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더니, 생전 처음 보는 소복 입은 여자가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집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들어? 에이, 정신 나간 사람아.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로 가지.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무당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쫓아다니지. 이 미혹에 넘어가는 인간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진리를 찾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서 진리를 찾습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사건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혹당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밭에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말이죠.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했던 우리의 과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시험들게 하고, 한국 교회가 망가졌기 때문에, 강단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내가 모범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의별 핑계를 다 대지만 결국에는 내 밭의 문제입니다. 내가 개가 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쟁기로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말씀에만 아멘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딴소리 듣고, 왜 다른 데 기웃거리고, 왜 자꾸 빨리 하는 거 하려고 합니까? 농부의 인내를 가지시고 말씀을 잘 옥토밭 심겨서 백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